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증인들이 외국 출장 등을 핑계로 불출석하고 있다며 김 여사의 직접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당 대표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분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는지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인사를 부르세요. 증인 채택도 해드릴게. 김건희 여사 출석시키세요. 우리 당의 인사관계자를 만나서 같이 출석하라고 저도 권유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는 1조 원이라는 민주당의 장관이 반박했고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돈 국방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일단 먼저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제가 질문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국민의힘 폭로엔 해당 인사들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한명숙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두 번째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원욱 의원님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 감사에선 민주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실 대응 의혹을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는 등 신구 권력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